얼마 전까지 생일 주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이 쌓여 있는데 일부러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하나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씩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인들이 보내준 선물 뜯기 전에 해외에서 날아온 제품 먼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미국의 안나루이사라고 하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제품 제공해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백에 담겨져 왔고요. 귀여운 파우치가 3개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거 빨간 거부터 뜯어볼게요. 똑딱이로 되어 있네요. 짠. 이어커프 제품이고 제가 실버 컬러 원한다고 했는데 실버랑 골드 둘 다 보내주셨어요. 포기를 보니까 여기가 딱 귀 안쪽 부분에 끼울 수가 있어서 잘 안 빠져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끼고 다니던 이어커프를 잃어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하나 새로 사고 싶었는데 두 가지나 와가지고 되게 잘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파란색 파우치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실버 귀걸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똑딱이처럼 간편하게 끼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사이즈가 되게 작아가지고 뭐 회사 갈 때도 매일매일 잘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제공받은 이어커프랑 같이 끼고 다니면 완전 데일리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우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일부러 실버로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이즈도 너무 컸으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적당한 사이즈여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잘 착용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젠틀몬스터. 큰 박스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뜯은 상태고 이 젠몬 박스는 아직 안 뜯은 상태입니다. 짜잔. 이렇게 엽서 있고요. 짠짠짠짠. 포장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제 대학 동기 친구들이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젠틀몬스터의 르 선글라스로 달라고 말해서 받은. 짜잔! 쇼룸 가서 이것저것 껴보면은 항상 가장 마음에 들었던, 너무 고급지다. 재질이 안에는, 자, 이렇게 안에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르 선글라스입니다. 제 얼굴형에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젠몬 시그니처 곧 여행 가거든요. 그때 엄청 잘 끼고 다닐게요. 진짜 너무 감사히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부터 차례대로 뜯어볼게요. 이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온 선물이고요. 짠! 생로랑스 뜯어볼게요. 고급지다. 리브르 헤어미스트 라고 하는 제품이고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음각 이렇게 파인 디테일들. 그리고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제가 비록 머릿결은 거지 같지만 뿌려보겠습니다. 어떤 향이냐면 약간 백화점 향이에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나는 그런 냄새? 어떤 느낌 말하시는지 알겠죠? 약간 꾸민 날 뿌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냄새예요. 아, 그리고 친구가 여기 제 이름으로 각인까지 새겨줘가지고 특별한 헤어미스트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다음 박스로 빠르게. 벌써 너무 귀여운데요? 이것도 카카오로 선물을 받은 거고 엽서도 개인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엽서가 몇 개 더 들었네요. 예쁜 엽서들. 짠! 이거는 패브릭 포스터예요. 제가 그 카카오 위시리스트에 하트를 눌러놨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 위시리스트를 보고 보내준 것 같아요. 되게 센스있게. 그래서 와, 짠! 이렇게 오리가 있는 바닷물결? 집에 심심한 곳에다가 걸어두면 포인트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플루 아뜰리에 프리지아 퍼퓸 헤어 오일이라고 해요. 우와, 두 가지 구성품인 것 같고 바로 또 머리에 발라볼게요. 제가 머릿결이 안 좋아서 헤어 오일 자주 쓰거든요. 샤워 막 하고 나온 그런 냄새가 나요.
이거는 진짜 화장실에 두고 샤워 끝나고서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SSF샵. 이거 아마 제가 산것 같은데 SSF샵의 생일자 쿠폰이 들어온 거예요. 2만 원이었나? 그걸로 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릇 두개 샀는데 비커 종이 가방이 두 개가 같이 왔어요. 이렇게 접시 두 개를 샀습니다. 오, 예쁘다. 이게 비커에 입점되어 있는 접시인데 이거 무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할인 쿠폰 써가지고 셀프 선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뉴발란스고요. 오! 올블랙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크림에서 보고 이 운동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해가지고 냉큼 이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디테일을 한번 보면은 유발 로고가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 자, 이번에는 챕터 1. 엄마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 생기면 엄카로 사라 라고 해가지고 냉큼 나인온 한남에 있는 챕터 1이었는데 포장도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짠, 짠. 예쁘지 않나요? 여기가 이렇게 파여있는데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자국을 내시는 거라고 해요. 이게 작가님의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딱 들어보는데 이 그립감이랑 무광 재질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겨울에 이제 이렇게 홀짝홀짝 포장인데 탬버린즈 포장이고요. 해피 버스데이 엽서가 있네요. 우와, 같은 회사라 그런지 아까 젠틀몬스터 뜯을 때랑 뭔가 리본이랑 이런 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뜯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아요. 여기 동그라미도 있고. 사실 저 요즘에 손소독제 잘안 뿌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예뻐가지고 그냥 현관에 놓고 오며가면서 뿌릴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그 핸드크림이 있거든요. 000 향이. 근데 그거랑 똑같은 냄새고 역시 조금 더 알코올 향이 나는 그런 냄새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은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이렇게 카카오 선물하기에 술이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술이 되더라고요. 이게 혼디라고 하는 과실주인 것 같고 제주도산 술인 것 같아요. 술 좋아하는 걸 알고 보내준 것 같은데 퇴근하고 혼자 홀짝홀짝 마셔야겠다. 자, 다음은 힌스. 포장이 너무 예뻐서 뜯기 아까울 정도. 안에는 짜잔. 힌스의 무드 인핸서 리퀴드 마트라는 제품이고 해치 아웃 컬러로 했어요.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봄 웜톤인데 누가 봐도 봄 웜톤인 것 같아요. 저는 립으로 볼 터치도 자주 하거든요. 볼이랑 립이랑 눈두덩이 이렇게 다 맞추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대박.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컵인데 제 취향을 잘 알고 있나 봐요. 보라색 컵은 저는 없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식기들이 느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센스 대박. 이것도 카카오 선물하기. 눈 찜질하는 안된것 같아요. 아! 제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이거를 보내준 것 같아요.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을 하면 된대요. 잘때딱 눈에 쓰고 자면은 너무 귀엽고 따뜻하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슬록 티백이네요. 트로피컬 블랙티. 잔뜩 들어있어요.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따뜻한 걸 자주 챙겨 먹거든요.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우드 캔들이어가지고 향이 진짜 좋고 약간 절감 냄새가 나는 그런 우드 캔들인 것 같아요.
뭔가 디퓨저로도 사용하고 싶을 만큼 냄새가 너무 좋은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이거 갈색 공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인테리어용으로도 너무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밍 브러쉬라고 제가 요즘에 클라이밍을 즐겨 하는데 클라이밍 할때 초크 가루를 묻혀야지 그게 더잘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내준 친구가 클라이밍을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여서 클라이밍 할때 쓰라고 보내줬어요. 이거 스티커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거든요.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자주 찍는데 폴라로이드에 사용되는 인스탁스 미니 필름 20매입니다. 진짜 실용성 높은 선물이네요. 이제 두개 남았어요. 이게 뭐지? 아, 화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는 줄 알고 보내준 것 같아요. 또 마침 얼마 전에 받은 꽃이 있어가지고 시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꽃으로 급하게 급조를 해봤는데 덕분에 집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완전 큰 선물. 제가 패딩이 많이 없어가지고 남자친구가 겨울에 입을 패딩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골라주더라고요. 레더 재질인 그런 패딩인데요. 두껍지 않고 얇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포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적나라한 현장. 이번에는 좀더 늦게 온 배송들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쉬 박스 뜯어볼게요. 짠! 어머! 짠! 어머! 안에는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품명은 로지빅스고요. 팩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자마자 장미향이 확 퍼지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 받은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짠! 이번에는 아르테미데 조명인데요. 이건 제 회사 친한 동기들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은 이렇게 아르테미데라고 적혀있고, 뒷면, 그리고 뒷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손잡이까지 달려있는 그런 박스입니다.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거는 아르테미데 톨로메오라고 하는 제품 중에서 이렇게 집게로 된 조명이에요. 집게로 선반 같은데 주로 집어서 이걸로 각도 조절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집을 구경하는데 이 제품이 너무 작고 귀여운데 그 역할을 너무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온 조명도 뜯어서 바로 조명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명이 같이 왔고요. 얘는 전구색이고 얘는 주광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구색이 노란빛을 띠는 애고 주광색이 흰색 그냥 형광등 빛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노란빛으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너무 예쁘죠? 혹시, 어? 방향 조절도 되네? 이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